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밤사이 잘 주무셨는지 궁금한데요. 증시 셔터업 출발합니다. 깍두기님, 케이트판다님, 그리고 라슈님까지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인천악마님, 그리고 권영주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알렉산드님도 뱅아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박재영 차장님, 시황 들으러 오셨겠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요새 머리 스타일이 뭔가 약간 레트로하면서 자리를 잘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느낌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네.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서 아, 정말요? 근데 잘 어울리세요. 이게 보통은 위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네. 저는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라서 오. 길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반응이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반응은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만 관심이 있었네요. 아, 그러면 좀 길러봐야겠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약간 곱슬곱슬한 게 느낌이. 파마 한 거예요. 아. 네, 파마 한 건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예. 다 풀렸네요. 네, 좀 그렇군요. 짧게 자르려고 했는데 좀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민 님도 오늘 안녕하세요. 또 망고 의원님까지 크크 이렇게 아침에 눌러와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느낌이라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칭찬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첫 번째 기사는요, 러시아가 주식시장 일부를 개장을 한대요. 일부입니다. 뭐,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VTB,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같은 걸 포함해서 33개 종목만 개장을 한다고 하고, 뭐 공매도도 금지되고 해당 주식 보유한 외국인 거래도 여전히 제한이 되긴 하는데 거의 한달 만에 개장을 하는 거라 이게 또 세계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떨어질 건다 떨어졌을 거고, 뭐, 미국에 있는 ADR이라든지, 해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등급 다 낮아지고, 그래서 크게 악영향을 줄건 없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무슨 생각일까요? 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주식을 개방한다. 약간 희망회로를 돌려오면, 빨리 끝내려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제재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가 서방 국가들에서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도 어제 이제 오늘 나토 회의라는 G7 정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 그러니까 뭐 미국은 금지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주식장을 연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식장을 여는 거였으면 참 좋겠고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도 이제 예측이 안 되고, 지금 뭐 핵무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제는 뭐 마리우폴 뭐 폭격을 해서 그 철강회사가 공격을 받았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주식을 다시 연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너무 자충수를 많이 둬서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한테 그 천연가스 루블화로 대금 받겠다는 거는 또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뭘까요? 그것보다는, 그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기 시작한 게 지금 중동, 이제 원유의 거래는 달러로만 할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그걸 좀 깨야 되거든요. 스위프트나 이런 거에 배제가 돼도 달러 없이 살수 있어야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달러 없이 살수 있어요. 거래가 가능해야 그들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안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블화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싸게 살수 있겠죠. 아, 그렇죠. 예, 루블화가 예. 박살났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장기 포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 여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전쟁을 곧 끝내겠다라는 의미인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같다. 주식시장 열어서 막 급등할까요? 오늘 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시장 열고 나서 오후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렉산드님이 LG화학 호가가 4% 상승이요 라고 하셨는데, LG화학 저희 며칠 전에 대포차 종목이었는데 그때 더 이렇게 크게 올라줬으면 좋았을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빅스텝 전망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1.8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라는 기사였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높아진 게 2000년, 2005년, 2018년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래요. 근데 이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걱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론상으로는 이제 금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거에 그랬었던 경험이 많진 않아요. 지금 딱 이 금리차로만 돈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도 그렇고, 선진국가의 금리 역전,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명목금리랑 실질금리의 차이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뭐 명목금리가 미국 70년물이 2% 중반대이고 인플레이션이 7%니까 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서 돈을 빼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랬을 경우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리차가 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100만 원을 예금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가 3%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2%면 네. 어디에 예금을 해야 될까요?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자를 많이 우리나라? 주는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에 해야죠. 미국이 3%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선진국과 금리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고 미국이 3%면 당연히 신용도도 높고 한 미국에 예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100만 원 하면 이자가 3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 내가 미국에 100만 원을 예금해서 3만 원 이자를 받았는데 돈 가치가 7%나 떨어진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7%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4% 손해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뭐 3에서 4%인데 2% 예금을 해서 2만 원을 받았는데 돈 가치가 4%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에 저금한 것보다 돈 가치로는 좀 더 우리나라가 높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네. 네. 그래서 딱 저것만 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것. 글쎄요, 이번에 한은 총재가 바뀌고 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금리 역전됐으니까 우리도 올려야지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금리를 많이 안 올릴 테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 총재의 스탠스가 어떤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 얘기를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새로운 총재에 다들 관심이 많긴 하지만 물러나는 분도 어제 기사가 조금 나왔습니다. 퇴임 전에 마지막 송별 간담회가 있었고요. 지난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고 자칫하면 타이밍 놓칠 거고 더 큰 비용 치러야 한다라는 경고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좀 재밌었던 게 어제 제목에 주얼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웬 주얼리 했는데
이주열 총재의 별명이 주열리 하면 맞아요. 주열리 같잖아요. 네, 주열리. 네. 그래서 별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금리 올릴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니 미국도 안 올리는데 우리가 먼저 올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보면 잘한 것 같다. 오. 네. 미국은 약간 실기를 한 것 같고 예.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이주열 총재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거봐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네. 그랬잖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시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때를 놓치면 큰 비용.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해서 금리를 안 올렸는데 금리를 좀 올렸으면 지금 이런 뭐 50BP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그때 전쟁이 일어났지 누가 알았었겠습니까? 예. 작년 이제 6월이었는데 6월부터 이주열 총재가 9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 뭐 예상하고 하셨으면 뭐 대단한 일이고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관치금융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잡으니까 이게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인 것 같고요. 이 잘한 일을 앞으로 후임자가 잘 또 이끌어 갈 수 그 유지해서 갈 수 있는지 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정권이 예. 바뀌어서 그것도 이제 경제 논리보다 이제 정치 논리가 조금 더 작용을 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제 뭐 DSR이나 이런 거 부동산 규제 푼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규제 풀면서 금리를 올린다? 이것도 약간 어긋난 일이거든요. 아, 맞아. 이게 대출 받아놓고도 이자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너희 대출 많이 받아? 우리 금리 올릴 거야. 이거 예.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 다 봤고요. 아, 시장은... 일단은 기침이 나오시나 봅니다. 시장 보니까. 예, 분위기가 출발 상황은 그리 썩 좋지는 않네요. 네, 코스피가 22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2712포인트입니다. 뭐, 사실 어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거의 끝나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어제 또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긴 했지만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었고 다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6포인트 하락하면서 924포인트.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최근에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1000종목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고 6포인트 하락치고는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보면요. 네. LG화학 제외하고는 뭐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조금 이야기, 미국의 공장 짓는 거 보조금 이야기 이런 것들 나오고 워낙에 많이 좀 하락한 부분들 그리고 폐플라스틱 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오늘 좀 시황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을 한번 좀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 동진세미캠 두 종목이 이제 첫 페이지에서는 두 종목만 오르고 있네요. 최근에 반등을 줬었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2차전지 쪽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한 업종에서도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안랩은 오늘도 12%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총리 결정될 때까지 오르시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총리 결정되고 나면 또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뭐 조금 이런 종목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711억 원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일단은 순매수 쪽으로 방향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789억 원 순매도 나오면서 시장은 마이너스 쪽으로 초반 분위기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532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08억 원, 기관은 190억 원 정도 순매도 하면서 역시 시장은 0.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까지 좀 살펴봤고요. 미국장도 간밤에 좀 마이너스 쪽이었죠? 네, 미국장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1%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러웠고요. 그런데 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크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우가 1.2%, 나스닥이 1.3%, S&P가 1.2% 하락을 했고요.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5%, 두바이유 뭐 다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뭐 원자재 가격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3%대 상승.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제 뭐 증시를 또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이 50BP 인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유가가 재급등하면서 시장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고요. 위험 회피 심리, 그러니까 뭐 주식이 좀 많이 올랐다. 좀 이제는 차익 실현 좀 하자. 이런 심리들이 나오면서 채권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고,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한 4, 5거래일 동안 나스닥이 급등할 때는 전 종목, 뭐 에너지 제외하고 전 종목이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뭐 다 같이 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다라고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뭐 전쟁 리스크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크론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 조금 작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표를 보면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에요. 유가가 추세를 형성해서 오르고 있네? 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뭐 아직 전고점을 넘어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요. 급등했었던 에너지 가격이 한 방에 또 급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유를 한번 좀 보면 러시아의 수출 차질, 러시아가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서 송유 간에 약간 이제 생산 차질,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기다가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 나토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G7 정상회의,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서방의 제재,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 EU의 제재가 뭐 결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EU가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을 하면 어딘가에 뭐 WTI라든지 브렌트유의 수요는 또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미국채 10년물은 5.9BP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32%까지 떨어졌는데 2년물과의 격차는 좀 더 줄어들었어요. 20BP. 빅스텝 인상. 그리고 그래 50BP 올리면 경제는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은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BP 올린다라고 하니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파월 의장이 금리 올려도 경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금리 많이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제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가능성에 논의의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조금 상승을 했다라는 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 쪽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끼칠 거고요. 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녹아났습니다. 아주 중국이. 녹아났다. 아주 좋다. 아주 중국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의 최대 수혜는 중국이 아닌가. 미국도 수혜를 입고 있긴 하지만. 봐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못 해가지고 우랄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그걸 수입하는 중국은 싼값에 기름도 받을 수 있고, 러시아가 돈이 필요해서 돈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중국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중국이 지원해주고 나면 사실 뭘 받을까요? 러시아로부터 이자? 뭐 돈도 받겠죠. 돈도 예. 받고 돈이 없으면 러시아 국채도 사주고. 근데 러시아 국채가 지금 완전 뭐 거의 정크 수준이잖아요. 예. 뭐 싼값에 원래 이제 만원 하던 채권이었는데 내가 만원에 쌀 한 가마니를 줬는데 예. 지금은 한 2천원만 그러니까 그쪽 돈으로 한 5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뭐 국채야 만기가 되면 뭐 돌려받고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러시아의 뭐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미국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 특히 작년부터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 했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거 중국 관세 폐지해야 된다. 근데 버티다가 이제서야 해줬더라고요. 네. 지금 관세를 그 무역 협상 1차 협상하면서 관세를 많이 풀어줬어요. 보통 원래 이제 2018년도에 2,200개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무역 협상하면서 이거를 549개로 줄여놨습니다. 대신에 너희 우리한테 농산물 많이 사고 원유 많이 사고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중국은 그거 안 지켰죠?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2,000개로 늘려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관세 적용 549개 제품 중에 352개의 관세를 예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무역전쟁에서 진 거예요. 2018년 무역전쟁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얻은 것도 없이 그냥 진 거예요. 관세 다 풀어줬잖아요. 화학,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의 관세 혜택이 포함될 것이다.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아이고 잘 됐다 뭐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3월 달에도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2월 달보다 높진 않겠지만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라도 좀 낮춰보자 라는 이제 미국의 이유가 있을 거, 속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사실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러시아의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좀 달래서 야 우리가 관세 좀 없애줄 테니까 너희 러시아 지원하지 말라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뭐 이거 관세 없어졌다고 중국이 러시아를 등진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원래 하던 경제 거래하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러시아의 실리는 계속 찾고 미국한테 관세도 못 매기게 하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붙어 먹을까 봐 약간의 당근 뭔가 이런 느낌은 아닐까요? 원래 붙어 먹었었잖아요. 아예 붙어 먹을까가 아니고 예. 원래 우방이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야 너희 그 판호 좀 내주고 그거 할 테니까 미국이랑 거래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안 하죠 안 그러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예, 예.
아, 그래, 너희 판호 풀어주는 건 고마워. 그런데 우리 미국이랑 거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우리 뭐 자유무역인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중국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관세, 그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관세는 어거지였어요. 자유무역 그 거기에 위배되는 그냥 미국이 관세 매기고 싶어서 매긴 건데 그거 없애준다라고 해서 우방을 배신하란 말이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중국이 아 그래 관세 좀 해줬으니까 나는 러시아랑 안 놀아야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 이분이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인데 정준하라고. 저도 정준하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정준 머리 이번에 빡빡 미셨던데 네. 벌써 이렇게 기셨나? 작년에 참 그 USRT 무역대표부 대표 얼굴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이번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아. 무역전쟁이 잠잠해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세계 곳곳에 은근히 근데 정준하 씨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사진에 은근히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업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 어제 이제 중국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어요. 우리도 오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이제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수소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이제 부분적인 정책은 있었어요. 뭐 수소차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요 정도는 있었는데 사업 전반적인 계획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어느 정도 내가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놨다? 높여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수소로 낙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교통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기까지 이제 수소 연료를 뭐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왔고요. 산업체 보조 전력원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사실 뭐 전기가 끊긴다든지 예. 하면 이제 발전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소 에너지로 지금 사실 수소발전소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수소 쪽에서는. 그래서 수소차는 발전기 역할도 한다라는 것들이 컨셉이었는데 수소차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수소 발전소 이거를 이제 건물에 하나씩 좀 집어넣겠다. 그리고 산업 영역 뭐 우리도 사실 포스코가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 롯데케미칼도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 코크스나 이게 철강을 만들 때 이제 탄소 대신에 수소를 섞어서 넣으면 이게 화학식이 수소가 들어가면 H니까 수소가 산소랑 결합하면 물이 만들어지니까 예. 탄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이게 포스코가 앞으로 친환경 ESG 정책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중국도 산업 영역에 많이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소 업체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현대차가 뭐 안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조금 이제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정부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소를 굉장히 네. 이제 앞으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수소 계속 좀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중국이 또 한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제 사진을 조금 이제 치워주시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는지 수소차 관련돼서는 수소차 인프라 관련돼서는 EM코리아 NK가 수충전소 현재제철이 부생수소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만들고 있고요. 뭐 전장부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전기차랑 SNT모티브 LG전자가 모터 현대모비스가 전장구동부품 삼화전자가 전력변환모듈 뉴로스가 공기 압축기, 뉴인텍
뭐 삼화전기나 콘덴서 뭐 이거는 전기차랑 비슷해서 큰 그게 없고. 예. 뭐 이것도 운전장치나 한호 시스템이나 우리 산업이나 GMB 코리아 이런 쪽도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거든요.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수소차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셀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겁니다. 모듈은 모비스가 만들고 분리판 같은 게 현대제철, 상하프론테크가 분리막을 만들고요. 비나텍이 MEA 이게 이제 연료전지 스택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요. 일진하이솔루스가 고압 수소 연료 탱크,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진솔루스가 그걸 만들고 있고요. 효성 첨단 수제가 탄소 섬유. 이 수소 탱크는 탄소 섬유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한병화 위원이 만든 오늘 보고 자료인데요. 관련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중국의 수소 관련 모멘텀도 있었고, 그래서 수소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이의 함성님이 윤석열 당선인도 수소 키운다고 공약했다고 하시고, 지금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좋아 보이는지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는 특히 수소차 관련해서 좀 약간 모멘텀이 있다면은 특히 수소차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는 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일단 뭐 연료전지 스택이랑 수소 저장 장치 이쪽이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소 전기차거든요.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로 전기를 발전해서 그 전기로 가는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부품들은 비슷할 거예요. 대동소이 할 건데 수소차가 조금 더 다른 쪽은 이제 저장 장치와 이제 스택이라는 연료 전지, 연료 전지 스택 이쪽이 조금 더 차별화 되니까요. 이쪽이 조금 더 주목을 만약에 이제 수차가 강세를 보인다면 이쪽이 조금 더 주목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차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확실히 이제 오후 방송이 길어져서 그런지 네. 목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봄 되면 약간 목이 그렇다고 그래서 목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또 힘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증시 셔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저희 대포차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채팅창에 보이거든요. 보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